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미국인은 누구일까요? 수많은 미국 대통령들이나 유력 인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단연코 이 사람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바로 우리들에게는 인천 상륙작전으로 너무나 유명한 더글라스 맥아더입니다. 1945년 광복 무렵 당시 미육군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맥아더는 1945년 9월 2일, 일본 도쿄만에 정박해 있던 USS 미주리호에서 일원을 대신해 참석한 외무 대신 시기미스 마모루로부터 정식 항복 조인을 받은 뒤 일본 도쿄에 연합군 최고사령부를 설치하고 일반 명령 제1호를 통해 38선 기준으로 북에 위치한 일본군은 소련 극동군 최고사령관에게 항복하고 38선 기준으로 남해 위치한 일본군은 미육군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에게 항복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9월 7일에는 미육군 태평양 사령부 포구 제1호를 통해 38선 이남에 미군정 실시를 선포하고 미군정이 38선 이남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며 38선 이남 한반도의 유일한 정부임을 선언했습니다. 제조선미군 사령관에 임명된 미 제24군 단장 하지 중장은 병력을 이끌고 9월 8일 인천에 도착하여 9월 9일 서울에 입성해 조선총독부 제1회의실에서 조선총독 아베 노부유키로부터 항복문서의 조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외놈들이 물러간 우리 땅, 우리 조국에 또다시 한번 다른 외세가 집권하는 미군 정기가 도래했고, 이는 1945년 9월 9일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이어졌습니다. 38선 이남에 미국의 맥아더가 있듯 이북에는 키릴 아파나시에비치 메레츠코프가 있었습니다. 키릴 메레츠코프는 제2차 세계대전 소련 야전군 지휘관이자 극동전선군 지휘관으로서 소련의 대일선 점포구 후 만주 전략공세작전을 통해 일본 관동군을 격파하고 한반도 북부까지 진격했으며 소련 제25군 사령관으로 본인 휘하이자 소련 군정사령관으로 임명된 이반 미하일로비치 치스차코프를 지휘했습니다. 이반 치스차코프는 소련 제25군을 이끌고 당시 대표적인 공업도시였던 함흥을 거쳐 평양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 속에 평양에 입성했고 평양주둔 사령관 다케시마 요시하루와 일본군 무장해제를 협의하고 평안남도지사 후루카와 가네이데로부터 행정권 이양을 받아 38선 이북 지역에 소련 군정 체제를 수립했습니다. 이렇게 1945년 8월 15일 광복 후채한 달도 안된 시점에 다시 한번 외세들이 들어와 우리 땅 한반도를 반으로 갈라 모든 권력을 거머쥐고 통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추축국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유럽을 쑥대밭으로 만든 독일은 1945년부터 1949년까지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4개국에 의해 분할되어 통치받았고, 독일 침략의 첫 희생국이라 할수 있는 오스트리아 또한 1945년부터 1955년까지 4개국으로 분할되어 통치받았습니다. 독일과 손잡고 함께 제2차 세계대전 추축국의 한 축이었던 이탈리아는 1943년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3세가 연합국에 항복하면서 무솔리니를 해임했고, 이후 이탈리아에는 1945년까지 미국과 영국 중심의 연합국 군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강탈하여 35년간 무단 통치를 일삼고 아시아를 비롯한 태평양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든 일본 본토는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통치했고 일본이 설립한 괴뢰국인 만주국과 중국 동부 일대 및 현재 대만이 위치한 영역은 모두 중화민국에 반환되었으며 한반도 38선 이남 지역과 류큐제도, 오가사와라 제도, 일본령 미크로네시아 등은 미국에 한반도 38선 이북 지역과 남사할린 쿠릴 열도 등은 소련에 귀속되었습니다. 이후 독일은 1949년부터 1990년까지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된 채 지냈고, 이탈리아도 1943년부터 1945년까지 연합군과 파시스트군으로 나뉘어 내전을 치렀으며, 만주를 비롯한 빼앗긴 영토를 반환받은 중국 또한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내전을 치렀고, 우리나라 또한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전쟁을 치른 이 역사들이 과연 다 우연이었을까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91년까지 지속된 냉전 시기라 불리는 미국과 소련이 전 세계 패권을 놓고 다퉜던 그 거대한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일제강점기라는 암흑기를 거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서 35년 만에 비로소 빛을 찾은 우리나라에서도 평화 유지의 명분 아래 그들의 패권 다툼으로 변질된 3년간의 군정 시기와 전 세계 곳곳이 양분되고 있었던 그토록 혼란했던 시기 속에서도 그것은 세계사적 흐름을 거슬러 민족의 분단만큼은 막고자 남과 북 사이를 오가며
좌우합작 운동을 벌였던 김구, 여운형 등이 그토록 그리던 조국의 땅에서 왜 같은 민족에게 암살을 당했는지, 왜 우리들은 같은 민족끼리 함께 독립을 외쳤던 역사는 잊은 채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던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의 역사를 남기고, 지금까지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라는 오명 속에서 70여 년간의 긴 세월을 보내며, 그긴 세월 속에서 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역사를 우리는 알아야 하며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 커넥팅 링크에서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과거부터 오늘날까지의 역사 속에서 과거의 역사와 지금 우리들 간이 연결고리가 되어 앞으로도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